바쁜데 미안하다. 괜찮아요. 예영이한테 얘기 들었어. 요즘 보충 취재 중이라며? 뭐 취재야 끝이 없는 거죠. 뭐 욕이 되는 거 먹든가. 키위 주스요. 네. 저도요. 속상해 죽겠다. 조용준이 아주 애 먹이기로 작정을 했어. 글쎄 애들더러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가라고 그런대. 저도 들었어요. 아니 양쪽 집안에 돈이 없어 뭐가 없어. 내가 전부라도 다 대줄 텐데 왜 트냔 말이야. 아주 억하 심정이야. 신혼여행 일생에 단 한 번뿐인데 애들이 원하는 대로 보내줘야지 안 그래? 사실 그렇죠. 네가 얘기 좀 잘해줘. 분가도 못하고 집에 들어가 사는 건데 신혼여행이라도 마음껏 다녀와야지. 그냥 아줌마 입장 따르세요. 정확히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. 나 미워서 예영이까지 미워하는 거야? 외국이야 앞으로 얼마든지 다녀올 수 있는 거고 사실 신혼여행은 국내로 부담 없이 가는 것도 괜찮잖아요. 비행기 열몇 시간씩 타는 것도 무척 고단하거든요. 하루 이틀 당겨와서 푹 쉬면 되지. 그냥 하자는 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이건 정말 아니야. 우리 예영이 이렇게 새 출발 초라하게 해야 되겠니? 4월 제주도 유채꽃 절정이고 아름답잖아요.